시켜준다고 나갔는데 저 오던데 지금 아직 집에 못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혹시 한번 보지 가려 뭘까 하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 아마 오늘도 못 찾을 것 같아요. 이야기도 많이 하시면 150살까지 끄떡없이 산대요. 그래야 똑순이도 같이 가잖아요. 엄마 앞쪽 없으면 똑순이 혼자 외로워서 안 돼요. 앙콜. 아버지가 앙콜 안 해도 내가 앙콜 할 거예요. 우리 예쁜 언니 아가야 좀 엎혀주러 나오세요. 아 내가 이게 마이크 잡고 하려니까 손이 부족해서 뒤로 까꿀로 없으세요. 앞으로 없으면 콧방에 찐다고 안 된다 하는데 꽁매야 돼요. 들고 뛰고 연병 떨면 또 얘가 뇌진 타는 거 떨어져. 꽁매야 돼요. 이게 한틈 접었잖아요. 우리 언니가 애 키운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잘 못 엎힌다. 길어요. 짧은 게 아니라 언니가 깜깜 느껴. 역시 예쁜 언니가 묶어주니까 잘 묶는다. 우리 엄마 아버지 박수 많이 쳐주세요. 또 인사를 해야 돼. 우리 음향쌤이 없으면 노래가 안 되잖아. 음향쌤까지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우리 반장님, 우리 처단장님하고 우리 사모님 촬영한다고 힘들잖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저기 진행하신다고 오늘 복귀간에 우리 계시는 선생님들과 박수 진행도 되게 잘 본다. 꼭지로 잘 보내. 박수 주시고 우리 심사하신다고 고생하시는 선생님에게도 박수 주세요. 아이고 이렇게서 제가 잠깐 쉬었지요. 그럼 신나게 한번 가볼까요? 한마디 각설이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오래 앉았으면 엉덩이 종기 나니까 조금 일어나서 흔들고 부르세요. 똑순이 혼자 하면 힘드니까 알았지요? 갑시다. 선생님 음악 주세요. 옳지고 갑소 옳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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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소 쇼쇼 옳지고 쇼
지가요 작년 9월 14일 날